네, 오늘 갈틱폰 할 거예요. 갈틱폰. 일단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넘어가. 그럼 그 사람이 이거를 똑같이 그려주면 돼. 그러면은 레츠 스타트. 비누를 줍고 있는 작고 어린 아저씨. 완료. 일단 김계정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얼굴이 보라색으로 된거 보니까 뭐 감기라도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게 초록색이 뭐냐고. 오이? 오케이, 오이로 간다. 오이. 오이치고는 많이 휘긴 했는데 뭐 미친 게 뭔데? 아유, 뭐 포복하는 김계정이야? 아, 존버하는 김계정인가 보다. 엎드려 있어 일단. 이렇게 숲을 이렇게 쫙 하고, 이제 적이 지나가는 거지, 옆에선. 왜냐면 여기 옆에도 한명 쫄라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뭔가 적한테 들키지 않고 숲풀에서 존버를 하고 있는 김계정. 요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지 않을까. 총 그려달라고? 아, 총. 됐어! 오케이. 총공이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식탁에다가 똥싼거 같거든요? 그리고 만족스럽게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최대한 비슷하게 그립니다.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 김계정인지도 애매한 이 그림. 아,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아, 근데 이게 식탁인지 사자인지 이걸로 갑시다. 좀 이러면 식탁 같지? 뭐 김다리 기는 거라고? 에이, 설마. 눈, 코, 입이 없었잖아, 일단. 눈 같은 점이 있었다고? 아, 진짜? 됐어, 그렸어. 자, 총 10개의 작품을 이제 감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비누를 줍고 있는 작고 어린 아저씨. 비누를 줍고 있는 작고 어린 어? 아저씨. 미친, 이거 어떻게 알아보냐고.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이게 갑자기 왜 내가 돼? 비누 없어졌어요. 샤오기로 변했어요, 지금. 이건 뭐야, 갑자기 뭔데? 수세미를 갑자기 들고 있어. 아, 이 새끼, 이 궁뎅이 누가 그래? 경고야. 그러면 샤워를 이거를. 하려고 물 온도를 맞추고 있는 김계정. 야, 부검 들어간다. 야, 얘는 뭐야, 이게 핸드드라, 이거 선풍기인 줄 알겠어. 니는 경고야, 이 새끼. 니 지금 고추만 안 그랬지? 지금 알곤댕이 지금 다 나왔잖아. 고추 대신에 이걸 고추처럼 그린 거. 좀 더. 좀 봐. 아, 맞았네. 맞았다. 오, 야, 표현 잘했다. 나이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김계정 나오고. 아, 미쳤죠? 캐리했죠, 뭐. 여기서부터 이제 존버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죠. 오, 뭐야, 잘 그렸다. 정확하게 내 의도를 파악하고. 미친놈아, 갑자기 바퀴벌레가 되는데! 풀에 있는 진딧기를 쫓는 어몽어스 캐릭터? 아니, 야! 야, 여기까지 진짜 완벽하게 초월 번역해가지고 지금 밑에까지 잘 살리고? 야, 이 갑자기 객광고가 왜 나오냐고! 전화하고 있는 김계정. 전화하는 김계정. 아, 전화기였어. 잘했는데, 이 사람.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본다. 아,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전화기가 지금 잘 왔거든? 쿼카 얘까지도? 누가 조진 거야? 에라이 씨. 야, 이 전. 야, 오이 디테일까지 추가됐어. 아, 조졌다. 오이를 생각하며 은은하게 웃는 김계정. 아니, 왜요? 이상하잖아. 야, 이거 오이라고 쓰지도 않았으면 이거 더 이상할 뻔했어. 뭘 보면서 음흉하게 웃고 있는 거야, 내가. 야, 그래, 좀잘 딸이 맞추긴 울어서 한다. 당황한 계정님. 그린 기억이 없긴 하거든? 나는? 딸, 괜춘, 오케이, 의미는 전달됐어. 오, 야, 나이스. 아, 여기까지만 해도. 갑자기 여기서부터 눈물이 일단 없어졌어요. 김딸은 나오는데. 아, 나 이거 뭔지 알것 같아. 뭐해, 미친! 얘 아까부터 자꾸 객광고 만든다니까, 사람을? 단둘이 쿠키를 보고 먹을 생각에 신난 김계정. 평소처럼 풍성한 머리털을 말리고 있는 김계정. 김한의 말을 듣는 김계정이라고 해야 되나? 오케이, 알아듣는 김계정. 싸보렸네, 감옥학교 빌베. 아, 이거는 트롤 같은데? 감옥학교 빌베? 요즘 애들이 쓰는 단어야, 이거 혹시? 싼 얼굴을 그리는 거겠지? 내가 고자라니?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플레이를 했다. 써보니 감옥학교 밀베가 뭐죠? 써보니가 배그 용어야, 혹시? 써보니 감옥학교 밀베? 굿! 맥주 마셔서 신난 김계정. 맥주 아닌 것 같다고? 아, 근데 표정으로 말해주잖아. 이건 맥주라고. 하고 있는 거야. 맥주 한잔 마시고 기분 최고조인 김계정. 맞춰봅시다. 향수처럼 풍성한 머리털을 말리고 있는 김계정. 오케이, 이거 기대되는 장면이거든요. 나이스. 밑에 김계정 써있죠? 김계정 또 써있죠? 아, 완벽하네요. 김계정 남자. 남자가 일단 계속 가긴 하고. 왜내 머리, 왜 머리 가려? 야, 지금까지 풍성 어디 갔어? 나이스, 풍성해졌어, 일단 다시. 머리카락 어디 갔는데? 아? 머리 말리는 김계정. 실새끼들아! 에란겔. 에란겔. 아, 맞았나 보다, 아까 그게.
강남 학교 밀배 사보렸니? 사보렸니가 뭐야? 사보랏비 사보렸네. 오 지려. 근데 왜 나로 바뀌냐? 김독자가 라니. 야 넌 왜 갑자기 나냐고. 나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다니까? 어쨌든 내가 아니게 됐다는 거. 김계정을 바라보는 김한해. 미친. 김한해 왜 이따구로 생겼어. 오케이.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오케이가 갑자기 김한해가 말하는 게 됐어요. 다행이다. 뭐 갑자기 병정이 됐어요? 갑자기 주인님이 됐어요? 아니 갑자기 신이 됐어요, 씨발. 왜 유일신이 되냐고 갑자기. 숭배하는 김계정. 아, 야 누구 잘못이야? 야 이거 천해. 김계정을 바라보는 김한해.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김한해. 나쁘지 않죠? 아하.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뭐뭐해? 오케이. 여기부터 시작이었나? 말하는 게? 아니구나. 나부터 아. 하여튼 뭐뭐해? 옙. 뭐 하시고? 넵. 믿습니다. 미친 정점을 가네. 미안합니다. 이번 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아이스크림 먹는 김계정. 아이스크림 먹는 김계정. 오 나이스. 오 표현 잘했는데 이번에는? 와 구. 야 진짜 잘 그렸다. 나이스. 나이스. 아 어? 잠깐만. 아 미친. 아 나였어? 내가 트롤이었어? 아이 몰랐죠. 김계정 천에 사람 인형을 갖고 노는 뭐야 이 새끼. 이거는 이건 뭐야. 야야 김딸 에바 하지마. 이게 왜 김딸이야. 야 니가 더 악질이네. 이 아 이거 누가 봐도 맥주잖아 이거. 아 근데 야 애들 다 잘 표현했는데 내가 이거 진심 펀치로 그냥 박살내버렸네. 에 들어와. 그렇지. 와 졸라 빨라. 뭐야. 나이스. 요렇게 20명 해가지고 딱 한 번만 맞추면은 진짜 쾌감 오질 것 같아. 한 번만 맞춰보자. 알겠지? 아 뭐 있지? 아 뭐를 하면 재밌을까. 재밌으면서 쉽게 찰지게 할 수 있을까. 야동보다 아 미안합니다. 야동보다 걸린 김계정이에요. 춤추는 꽈찌쭘. 오케이. 아 여기서 룰 추가. 글씨 쓰지 마세요. 글씨 쓰면 너무 쉬운 것 같아. 안 쓰고 맞춰야지 이게 보람차지. 찌찌를 그려야지 꽈찌쭈인 걸 알아볼 것 같아. 제발 좀 지켜줘. 다음 타자야. 오징어. 오징어 먹고 있는 김계정. 오징어 말고 시청자 그리자고? 왜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세요 선생님. 돼지가? 암컷을 사랑하는 건가? 아 어려운데? 짝짓기 살짝 이런 걸 수도 있는데 후반부터 창작을 시작해야지. 여기서부터 창작 시작하면 절대 못 맞춥니다. 맞출 것도 못 맞춰. 여기선 뒷사람한테 맡겨야 돼. 이게 뭐냐고요? 나도 몰라요. 누가 알려줘. 어? 유니콘의 등에 타고 있는 새? 말새인가? 아니야 거기까지 꼬았을 리가 없어. 근데 말 진짜 잘 그렸다. 말입니다. 여기 뒤에 새. 새였죠? 근데 새가 머리털이 별로 없었어. 그치? 요 느낌? 그래 머리콘 아니 뭐 이 머리콘이 아니고 유니콘 머리 위에 까마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여장한 김계정. 와 이건 오케이. 이거는 맞출 수도 있겠다. 딱 키워드가 보이잖아요 그죠? 개순이. 예쁘게 그리면 안 돼. 여장이라는 거를 딱 눈치채게 그지 같고 흉물스럽게 그려야 됩니다. 오케이 노 뱃. 그리고 초록색을 아주 연하게 눈에다가 이렇게 살짝 찍어 발라주는 거지. 화장한 것처럼. 굿. 몸짱 김계정. 아 또 이거는 내 전문 분야라서 분발해서 그립시다. 몸짱 근육. 복근에 이 미세한 선처리를 잘해줘야 돼. 선처리. 이러면 마법같이 아주 그냥 훌륭한 그림이 됐죠. 아! 어! 나 대머리로 했어 혹시? 아 그래도 몸 좋은 머슬맨이면은 딱 누가 봐도 나인 느낌 아닐까? 캡틴 김계정. 이 돈은 뭐죠? 뭔가 여기에 키워드가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내 이해력이 점점 퇴화하기 시작했어. 죽어서 노잣돈을 받은 김계정. 오 나이스 좋다. 아 설마 보험금이겠어. 연마 연마 헛지 브레이커. 아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가 뭘 했는지 기억 안 난다. 야동빛. 야동보다 걸린 김계정. 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오 좋은데? 아 잠깐만 김계정만 나오면 돼. 다시 제발 김계정. 제발 김계정. 오 왜 김한해는 나오는데 왜 김계정은 안 나오냐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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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첫 투만에 이걸. 안돼 야동보는 김계정은 아니야. 야동보다 걸린 김계정 해야 된다고. 아 왜 머리에다가 어항을 올리고 있냐 얘는. 아파 보이잖아 이거는. 이거 봐 얘도 물수건 올리고 있네. 119로 변했어. 김한해는 왜 쓰러져 있냐 근데.
야 김한해에서 왜 갑자기 김딸로 바뀌었어? 개웃겨. 가끔 김딸을 보고 119를 부르는 김계정. 아, 야 누구야? 누가 잘못했어? 니 아, 사실 여기부터 조지긴 했거든요. 여기부터 훈이가 잘 살린 것 같아. 그나마 컴퓨터가 여기서 다시 나와줘서 김한해도 여기서 다시 등장해주고 19세로 와 강민이찬이 진짜 여기서 하드캐리를 했다. 근데 여기서 김한해가 없어져 버리고 춘자야. 할머니 이름 같아서 욕은 못하겠네. 그리고 119가 돼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119 119인데 이제 김한해가 갑자기 쓰러져. 김한해가 갑자기 막 개거품을 물어. 김한해 죽었어. 김딸이 돼. 스토리텔링 작가냐 니네들. 근데 처트 치고 좋았다. 집으로 가면 되지. 아 아까 그게 설마. 아 잠깐만요, 하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 나이스 나이스. 집에 있다 집에 있다. 오히려 이게 나을지도 몰라. 두 마리 있는 거보다. 아 제발 소세지가 되냐고. 왜 제발. 야 이게 뭐야 이 미친. 와 개잘 그렸어 근데 그 와중에. 야 너무 불쌍하잖아. 집에 기분 좋게 가는 돼지가 왜 핫바로 변하고 있냐고. 너무 불쌍하지 않냐 갑자기? 어? 야 갑자기 왜 당근이 되냐. 근데 개웃기네. 캠핑장에서 모닥불에 구워먹는 당근. 제발 하나만 추추는 김계정.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아 롤린으로 남았다. 아 제발. 아 나 이거 뭔가 느낌 알 것 같아. 나 이거 뭔가 알 것 같아. 야 점점 다부진 김계정 되고 있잖아. 근데 나도 여기서 김계정 안 그리긴 했거든. 이거 봐 내가 안 해도 김계정 나온다니까. 과연? 아 나갔네. 아 맞출 수 있었는데 까비. 이거 누가 봐도 제로투 추추는 김계정이잖아요. 근육으로 주고 있긴 하지만. 다음 오징어 먹는 김계정씨. 내가 받은 거잖아. 이거는 끝까지 갈만해. 이건 진짜 나이스. 오징어랑 김계정만 유지해도 이건 무조건 맞추는 거거든. 아? 고추야 네가 이렇게 날 세워버리면 어떡하냐 고추야. 다른 사람들도 다 나 세우고 있잖아. 아 이게 오징어가 이렇게 되나. 아 뭐 음악 듣고 있는다고 음악 생각했구나. 음악 들으며 흥얼거리는 김계정. 야 오징어 먹는 김계정씨가 왜 음악 듣는 사람이 되냐고 갑자기. 김계정 뭔가 그린 느낌이 없는데? 아 뭔지 알겠다. 이거 관에 누운 김계정 아니야 이거? 오 잘했네 고추. 고추가 길게 잘 그렸네. 뭐야 이건 갑자기. 진짜 한번 변형되면은 끝도 없이 바뀐다니까 이게. 아 이거 여장하는 김계정이잖아. 안녕하세요. 야 이럴 거냐? 니들 이럴 거야? 야 이 시점에서는 그냥 대가리가 로봇화 돼가지고 날아가는 로켓 김계정이잖아 이거는. 뭐야 이건 또 갑자기. 빵집 알바생이 됐어 왜. 유바 방종하는 김계정. 진짜 여기서 방종 때리고 싶다. 아 근데 그것보다 머리카락은 어디서 나온 거냐? 아, 강민이참 엎드려. 이딴 수치스러운 걸 그리게 해? 영화를 보는 계정부부. 영화를 보는 계정부부? 아 맞네. 맨 처음 사람이 안 그리면 이게 안 나오네. 근데 나는 이걸 못 읽었거든? 어디에서 대체 어떻게 변질이 된 걸까? 일단 김계정 나왔어요. 고추 이 새끼야. 니였구나. 앞에서 안 그렸대요. 솔직히 이거 받았으면은 맥 좀 빠졌을 것 같은데 고추 덕분에 살았다. 다들 고추한테 잘 보겠다고 인사하자. 고추야 잘 볼게. 염소를 타는 비둘기. 아, 어 까마귀 잘 그렸는데 여기까지 괜찮은데. 어? 강민창 엎드려. 우와 뭐야. 와 야 니깝하네. 유니콘 진짜 잘 그렸네. 뭔데 갑자기 황소가 되는데 왜? 오히려 이렇게 퇴행하다가 염소가 될 수도 있어. 야, 비둘기가 말 등 파먹고 있는 것 같잖아. 강아지의 등 털을 핥는 새끼 개. 내가 봐도 그것처럼 보여. 김계정 대신 요구르트를 선택한 김딸. 김계정 대신 요구르트를 선택한 김딸? 오, 와 잘했다. 아? 뭔데 이건 갑자기 씨 졸라 징그러워졌잖아. 누가 나 왜 나로 바뀌는데 갑자기? 갑자기 김계정이 왜 말이 되냐고. 짜증나. 쓸데없이 개잘 그려. 졸라 징그럽네 이거. 인면조야? 아 그래도 이제 사람으로 변했다. 아 이게 노잣돈이네. 어이없네. 그러니까 이게 김계정 대신 요구르트를 선택한 김딸이라는 거죠? 김계정의 최후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은 모두 여러분들 유바 오케이.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